네, 5박 4일 공연 예술 이야기 176회입니다. 이번 회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러니까 2019년 1월 10일 날,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뮤지컬 라이온 킹을 보다가 든 생각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지컬 라이온 킹은 제 지인 한 분의 호의에 힘입어서 제가 보게 된 아주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공연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공연을 보다가 제 나름대로 망상이나 공상을 가질 수 있지요. 그렇게 가졌던 망상과 공상을 한번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고 저 스스로를 위해서 기록을 남겨둔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할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 의미는 그러합니다. 우선 저는 이 뮤지컬 공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뮤지컬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구나. 연극이라는 것이 대중적인 장르이긴 하지만 뮤지컬이라는 것은 더욱더 대중적인 장르이죠. 그래서 뮤지컬은 담을 수 있는 고민의 한계가 있습니다. 고민의 깊이, 고민의 질에 한계가 있지요. 뮤지컬은 적당히 어느 정도 인생의 고민을 담는 척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척할 뿐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뮤지컬은 제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뮤지컬은 음악극인데 음악과 극의 만남에서 음악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보다 음악을 더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덜 좋아할 수밖에 없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 자체보다는 극 형식 자체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뮤지컬에 그렇게 더 끌리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뮤지컬은 대중성, 흥행성 때문에 스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죠. 표를 팔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스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스타 시스템은 근대 연극의 윤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근대 연극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온 바 중에 하나가 스타 시스템을 배격하고 앙상블을 중요시한다는 것인데, 뮤지컬은 산업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그러한 이상적 가치를 포기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저처럼 고지식한 근대주의자는 뮤지컬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뮤지컬이라는 형식 혹은 장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관객의 기대 수준은 높아졌고 투입되어야 하는 자본은 그만큼 더 양이 커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형식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다가 쇠퇴할지 아주 궁금합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뮤지컬은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비탈을 달려 내려가는 자동차 같은 것, 수레 같은 것이 되지 않았을까.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달려가야만 하게 된 바퀴 같은 것이 아닐까. 공연은 점점 더 스케일이 커져야 하고, 투입된 자본은 점점 더 많아져야 하고, 티켓 가격은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한국의 시장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한국의 시장 규모가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뮤지컬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실 근래에 연극 영화과나 공연 예술 대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뮤지컬을 하겠다는 지망생들이 많고 뮤지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순수 연극을 하겠다는 학생들, 순수 연극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죠. 연극에서 드라마가 쇠퇴했듯이 뮤지컬도 쇠퇴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언제인가? 얼마만큼 가까운 미래가 될 것인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저와 뮤지컬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개인의 호기심으로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뮤지컬 라이온 킹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공연은 프리젠테이션을 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조금 더 프리젠테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연자들이 객석을 통해서 입장을 하고
또 악사도 객석에 배치되어 있고 공연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관객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보다 관객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여전히 프로시니엄 안에 갇혀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관객을 인식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할 것이었으면 그것의 일관성을 보다 더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관객들과 보다 더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들이 객석을 통해서 입장하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그들의 육성이 객석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이크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프로시니엄 안에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배우의 육체는 내 곁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의 실존이라 그러면 좀 말이 과하고요. 그의 존재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그의 목소리, 배우의 목소리는 오히려 인공적인 프로시니엄 아치라는 틀 저쪽 안쪽 편에서 들려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물리적으로 내 옆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의미가 반감이 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점은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시니엄 아치 안의 일루전은 이 공연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연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덜 신비스럽고 매혹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시니엄 아치가 존재하는 것은 일루전을 증폭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안의 일루전에 관객이 매혹되고 신비스럽게 동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것이 그리 저를 사로잡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리얼리즘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뮤지컬의 경우에는 또 이번 라이온킹의 경우에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저의 변덕이었는지도 모르죠. 프로시니엄 아치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리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다 프로시니엄 아치를 깨고 나와서 동물들이 객석 사이를 뛰어다니고 배우들의 춤이, 배우들의 숨소리, 숨결이 바로 내 옆에서 육성으로 들리고 악기 소리, 음악 소리가 바로 내 귀 옆에서 고막을 울렸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런 식의 공연을 하게 된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런 점을 한번 더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또 한 가지는 역시 샤람이 먼저다 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샤람이 먼저다 이런 말이 많이 유행을 했죠. 제가 이번 공연을 보면서도 배우들이 인형을, 동물 인형을 아주 섬세하게 잘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멧돼지나 그 여우입니까 뭡니까 무슨 그 하쿠나 마타타를 같이 부르는 그 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 인형이나 하여튼 뭐 다른 사자들이나 하이에나나 모든 동물들의 움직임들이 아주 실감나게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시선은 그 동물들 인형에로 가지 않았습니다. 동물들 인형의 움직임에 매혹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인형들을 조작하는 배우의 얼굴, 배우의 몸 움직임, 배우의 얼굴 표정으로 저의 시선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시력이 안 좋고 제 자리가 조금 뒤쪽에 있어서 인형의 움직임이나 배우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둘 다가 제 눈앞에서 펼쳐질 때 저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냐 하면 인간 배우에게로 향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점이 공연 도중이나 공연을 보고 나서도 흥미롭더군요. 역시 이것도 개인의 취향 차이인지 어떤 관객들은 인형의 섬세한 움직임, 진짜 같은 움직임에 더 매혹되었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인형이 아무리, 적어도 이번 공연의 경우에는 인형이 아무리 사실적으로 움직이고 그럴듯하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저희 관심은 그 인형 자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형을 조작하는
인간 배우가 나타내는 감정과 정서에 더 관심이 갔다라는 것을 조금 기록해두고 싶습니다. 아마 본능적으로 우리에게는 샤람이 먼저다. 샤람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요. 어떤 공연들은 악사들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무대 위에 악사들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케스트라 피트에 숨어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지 관객이 볼 때는 저 배경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여서 음악을 만들어내나를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문제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녹음된 배경음악을 틀어주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되니까요. 아무튼 공연은 아주 뜨거운 환호와 갈채를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아주 관중들이 공연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연 자체의 훌륭함에도 기인하겠지만 한국의 관객들 혹은 그 공연을 보러 왔던 뮤지컬 관객들, 뮤지컬 매니아들 혹은 식자층의 관객들, 비싼 뮤지컬 표값을 기꺼이 낼 수 있었던 공연 예술에 대하여 훈련이 된 관객들, 이 갖춰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훌륭한 관객들은 백인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즐겁게 보고 호의적으로 보아주었습니다. 백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아프리카 의상을 입혀서 내보낸 공연, 이것에 한국의 관객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백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유럽의 의상을 입혀서 내보낸 공연을 보면 어떨까요? 저는 한국의 관객들이 아무래도 아프리카의 의상을 입고 행해지는 공연보다는 유럽의 의상을 입고 행해지는 공연에 더 선망과 호의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아프리카나 우리나 프로시니어 마치 안에서 일루전을 생산해내는 이런 식의 공연 형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유럽을 선망해 왔죠. 아주 유럽스러운 내용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뮤지컬 공연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뮤지컬을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주 유럽스러운 스펙터클을 만들어내는 뮤지컬 공연을 한다면 그런 공연들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흥행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이온 킹의 드라마적 구조 자체는 아주 간다. 그래서 음악이 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악보다는 드라마를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무대 위에서는 쇠퇴한 것 같아서 슬픈 마음이 있지만 말이죠. 뮤지컬 라이온 킹은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간단한 성장 드라마가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죽자 사자 진지하게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을 제작한 저희 지인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